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대고마그네틱, 덴티움, 대우주전자재료, BH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대고마그네틱인데요. 이번 미국 IRA 법안 통과 후부터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눈에 띄게 수급이 늘어나는 종목이 있는데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본사는 2차전지 소재의 전자석, 철저기 시장에서 글로벌 강자입니다.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안전과 관련된 탈출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사의 장비를 이용하면 배터리의 화재를 부르는 금속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 개선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탄탄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 높여가고 있고요. 현재 뜨거운 관심인 리사이클 사업으로도 확장이 가능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신사업인데요. 공사는 작년에 소재 공장을 완공을 했고 여기서 수산화 리튬, 인가공과 첨가제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니켈과 결합이 용이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공장 한계동에 대한 추가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높아지는 수요와 소재 인가공 대행 등에 대한 선제적인 캐파 확보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신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소재 인가공 분야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IRA 법안의 탈중국 반사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전기차용 실리콘 응극제를 양산하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독일 포르쉐의 전기차인 타이칸의 실리콘 응극제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GM과 미국의 건설 중인 배터리 합작사의 배터리에도 이 실리콘 응극제를 일정 수준 첨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제의 기존 흡연보다는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면 리튬 이온을 최대 10배 이상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실리콘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튬이 실리콘을 만나면 팽창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때 CNT 도전제라는 첨가제를 넣어서 이 팽창을 억제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단점으로 배터리 기업들은 현재 이 실리콘 응급제 함량을 한 3% 수준까지 첨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서 8%까지 첨가를 늘려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첨가 비율의 상승은 내년 3분기 얼티엄셀 2공장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2공장이 양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부터 매출액도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매출액 625억 원, 2024년 2,831억 원, 25년 6천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향후 3년간 성장률로는 가장 가파른 성장세에 보여주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 기관들도 매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밸류로도 양극재 대비 저평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